네, 중앙 집중형인 전력 시스템을 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해 제정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1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마치고 다음 달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분산에너지란 필요한 전력을 지역에서 생산하고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개념인데요. 제주도는 분산에너지 첫 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문수희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기존 중앙집중형인 전력 시스템을 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지난해 제정된 후 1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을 한달 앞뒀습니다. 관건은 특구 지정입니다.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되면 말 그대로 전력 자급자족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한전 독점 체제에서 민간과 개인이 전력을 사고팔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출력 제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제주도는 특구 지정이 절실한 상황. 지난 1년 동안 제주도는 특구 지정을 준비하며 사업 계획 초안을 수립해 왔습니다. 계획안은 전국 최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에 따른 분산에너지 신산업 발굴과 기술 개발, 특화 지역 규제 특례화 같은 변동성 대응 완화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제주도 전체를 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했었지만 시행령에 따른 배전 개통 전력 기준을 이유로 우선 일부 지역을 지정한 뒤 점차 확대하는 방안으로 수정했습니다. 입지는 풍력단지와 수소 생산단지가 위치한 구자읍 일대를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 정부의 분산에너지 특구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다음 달부터 특구 신청을 위한 절차가 본격 시작될 전망입니다. 제주뿐 아니라 울산과 나주, 부산 등네 곳의 지자체가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에 뛰어들 것으로 보여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출력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그 유연성 자원들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사업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되겠습니다. 제주도는 특구 지정과 함께 전력 저장 장치인 ESS 설비 도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산자부가 68메가와트 규모의 장주기 배터리 전기 저장 장치 개발 사업을 허가하면서 빠르면 올해 하반기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로 배전 연계형 ESS 발전 사업도 지난 3월 인허가 절차를 마치고 추진되면서 분산에너지 사업성 확보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쌓아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